everybody say. (웃음) 이걸 물을 먹으려고 이게 따른 게 아니라 물고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고기가 대체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맨해델 이렇게 200대1 정도 타서 여기 물고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요거 워터픽 워터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워터픽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가 보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서부터 항상 식물은 뿌리 끝 그리고 이제 위로 가면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집중을 하는데 예, 제가 요렇게 지금 봐서 뿌리가 위에 많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는데 얘들을 집중을 뿌리 끝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화분의 상단 부분에 잔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잔뿌리가 상단 부분에 많이 나오는 게 식물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밑에서 나오다가 보면은 잔뿌리가 물에 많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잔뿌리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나오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물론 이런 식으로 녹소토에다가 지금 이렇게 예 뿌리를 내고 있는데 녹소토가 이 삽목용으로 입자가 되게 얇은 게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하시면은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물고기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무비 상토를 넣고 펄라이트를 넣으면은 펄라이트가 가벼우니까 위에 많이 뜨거든요. 많이 뜨니까 에, 뿌리를 위에서 많이 내서 이제 굵은 뿌리라든지 얘들이 뿌리가 굵으면은 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물 키울 때 이런 식으로 잔뿌리를 위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잘 기억했다가 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뿌리를 빼줘요. 뿌리를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심는데 일반적으로 무비 상토에다가 펄라이트 농장에서는 대부분이 피트머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피트머스에다가 펄라이트 저 같은 경우는 바크에다가 펄라이트 그 다음에 바크 플러스에다가 약간 예 코코피트를 얇은 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식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얘들은 중간을 거쳐서 끝을 신경을 쓴다. 잔뿌리의 끝. 끝이 망가지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들이 신경 쓰는 끝을 잘라버려 가지고 신경을 덜 쓰게 만들어서 세잎 쪽으로 이렇게 뿅 나오게 합니다. 뿅 나오게 하는데 얘들이 이제 무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주요 관점인데 여기 바코드를 잘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무늬 눈자리가 난
무늬를 잘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유통 가능한 무늬가 한 30% 나온다. 죽여 먹고, 그리고 무늬가 한쪽이 나올 확률이 66%, 또 반대쪽에서 나올 확률이 66%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봐서 이쪽은 무늬가 좋은데 이쪽은 지금 봐가지고 초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무늬가 나올 확률이 이런 삽수를 10개 사면은 30% 정도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얘들이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여러 가지 부분을 알게 됐는데 온도에 따라서 무늬가 좀 밝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온도가 고온일 경우.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좀 더 데이터를 모아서 제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화분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밑에 구멍이 뚫려 있고 밑에 하단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흙이 밑에 있는 부분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위에 있는 부분은 공기층하고 면적이 닿기 때문에 빨리 마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공을 할 때 밑에 부분만 타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대체적으로 타공을 안 하는데 흙이 들어가면 위에 있는 부분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공 안 하고 밑에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위에 면적과 밑에 면적이 같으면은 아무래도 식물 자라는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직 화분 옆에서 구멍이 빵빵빵빵 나 있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구멍이 옆에 안 나 있다 하면은 이렇게 사선이 심하게 나 있는 거, 그래서 이 큰 화분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 큰 토분, V자형 토분, 밑에가 면적이 작고 위에가 면적이 넓어서 흙이 위에 부분이 빨리 마르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물 자라는데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분 선택은 꼭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위하고 아래하고 면적이 똑같을 때는 옆에 구멍이 뻥뻥뻥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